자, 다시 미국 대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순서가 좀 엇갈렸는데 방금 발생한 소식이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핵심 참모들도 1분 전에 알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는 전격적이었다,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차라고 해야만 사퇴하겠다. 즉, 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밝혔던 바이든 대통령은 왜 포기하기로, 멈추기로 결정을 했을까? 결국은 미국에서도 오신환 의원님, 네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공고히 돼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 그 CNN의 TV 토론 이후에 계속 바이든이 사퇴 논란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피격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 48시간 격리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충격, 더 격차가 벌어진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구 트위터죠, X에다가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또 사퇴를 계속 만류했던 질 바이든 여사조차도 하트를 이렇게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트를 눌렀다. 예, 가족들 간에 일정 정도 합의가 된 것이고, 네. 예, 다만 이제 참모들에게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사 표시 1분 전에 이게 같이 공동의 전화 유선 통화를 통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사퇴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인데요. 네. 68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경선 초기에 재선을 포기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거의 막바지 107일을 앞두고 후보로 확정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드랍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바이든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굉장한 칭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도전을 멈추니 칭찬이 나오는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은 최고의 애국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굉장한 영향력을 당내에서 지니고 있는 인물인데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 이런 바이든 불가론을 외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애국자이자 위대한 미국인이다. 자, 그리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사심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아무래도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척 슈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면 질 게 뻔한데, 네네. 질 게 뻔한 랠리를 계속하는 게, 레이스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굉장한 뭐랄까 안타까움과 좀 애타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떠나가는 분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예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멋있게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1월 5일 날 상하원 선거가 또 같이 열려요. 그 하원은 전체적으로 열리고 상원은 한 3분의 1 정도 34석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국면이면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상하원 선거도 지금 다 폭망하게 생겼다는 게 미국 의회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자 저 대표 하원 그 공화당 저 민주당 대표도 계속 이제 바이든한테 가서 좀 사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다들 얘기하시듯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부통령이 또 새로 된다고 해서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최소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 승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그 대통령 후보직 사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좀 더 찬스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된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갖고서 이번에 그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파란만장했던 정치 인생도 미국 현지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30세 초반에
상원 의원 선거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도전을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정치 신예로 당선이 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최고령의 논란으로 결국 대통령에 올랐지만 재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보시죠. 1972년 29세 최연소 상원에 입성, 36년간 상원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30대 때 상원 의원을 하는 정말 이 정치권에서 신예 중에 신예로 조명받았었죠. 2008년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돼서 8년간 부통령에 재직했지만 당시 장남의 사망으로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2020년 77세 최고령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81세 재선 도전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장남의 사망 때문에 대선 출마를 포기한 그의 사연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미국 국민들로부터 안타까움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장남의 죽음을 본인의 어떤 대선 포기에 이용한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대선 출마를 접었다라는 그의 어떤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트럼프를 꺾고 트럼프의 재선을 꺾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대 파란을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령의 나이가 그의 재선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참 이 전성훈 비서관님, 네. 젊은 나이에 네. 성공을 했는데 네. 고령의 나이가 발목을 잡았어요. 예, 그 사실 미국 정치인들 중에 그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거의 40년 이상 상원에서 그 주로 외교, 국방, 안보 이쪽으로 저분이 활동을 했는데 네. 예, 활동하면서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이 정말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이고 상당히 큰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대단히 그 유감스럽게도 그 말년이 이렇게 좀 그 불의의 사태를 하게 돼서 좀 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바이든의 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또 나이보다는 또 이게 몸이 약한 것보다는 바이든의 기본적으로 판단적인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몸이 아픈데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도 있지만 결국 이게 인지력으로 연결돼가지고 정상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미국에서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상원 의정 활동을 했지만 저분이 중요한 미국의 중요한 외교 안보 사안에서는 다 잘못된 결정을 해왔다는 것이 미국 내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명한 로버트 게이츠라는 미국 국방장관도 예. 그 자기 자서전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 판단 미스에 대해서 그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뭐 국내 정책보다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저분이 제대로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불신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인지력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이제